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못지않게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강서지역 대개발을, 윤형선 후보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규련 탄약고 이전에 대해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항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강서지역 대개발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항의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규제라며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김포공항에 따른 고도 제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포공항 이전을 통해 규제를 풀면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등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포공항을 이제 이전하고 일부는 인천공항에 통합시키고 약 1,100만 평에 이르는 강서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면 우리 계양구는 강남에 붙어 있는 분당처럼 다시 발전의 기회를 누린다. 이걸 제가 꼭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과 GTX DY자 노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인천 3호선을 추진하면서 동양역과 규련역을 신설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GTX-D 얘기했듯이 Y자 D 노선 문재인 정권에서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습니다. 조속히 착공하도록 해서 지역의 민원사항인 규련 탄약고 이전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각각의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군부대 지하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공약했고 규련 탄약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전하는 거 다 말하지만 실제 실행이 불가능해요. 다른 데서 받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이걸 현대화하고 지하화하는 겁니다. 지하화해서 지하로 놓고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군사 규제 거리를 좁히는 거죠. 그러면 가용 면적이 늘어납니다.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윤형선 후보는 탄약고 이전이 가능하다며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련 탄약고 이전 그대 어느 누구도 제가 6년 전에 20대 총선에 나왔을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고 했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르지 않고 나중에 질문을 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들만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후보는 탄약고 이전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중앙당과 긴밀히 구체적으로 국방부의 의견을 듣고 논을 했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전할 만한 장소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수십만 평의 군사 규제를 받는 탄약고를 어디서 좋다고 받겠습니까? 받을 때가 있으면 바로 옮기지요. 대안도 없이 말씀하시는 거 옳지 않고요. 이전 장소 확보 있다는데 어딘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 확보해 놓지 않고 말씀하신 그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거든요. 이외에도 두 후보는 연고 문제와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항공 소음도 모자라서 이제는 발 아래 고속도로까지 관통하게 생겼습니다. 540여 세대가 모여 사는 부천 고강동의 한 아파트 이야기인데요. 네, 지역의 민원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주거 환경은 열악한데 수십 년째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선거철,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정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천 고강동의 한 아파트, 김포공항 활주로가 인근에 있습니다. 30대에 이곳으로 처음 이사 온 이명순 씨는 이제 60대가 됐습니다. 항공소음과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게 계속 뭐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소음이 안 들리는 거 아니고 만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뭐 재산 가격이나 뭐 이런 거에도 물론 이제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엄청 자존감을 많이 잃게 해요. 이 소음이라는 게. 아파트 옥상에서 20분 가까이 지켜본 결과 항공기 9대가 연이어 착륙합니다. 2분당 한 대꼴로 머리 위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셈입니다. 아파트 하늘 위로 비행기가 잇따라 지나가면 항공기 소음에 목소리도 덩달아 저절로 커집니다.
주민들은 난청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이 일상 대화가 진짜 일상 생활이 지금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봐도 아시다시피 이 지금 인터뷰 기간에도 지금 비행기가 전해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 일상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이 지역의 소음도는 80 이상 85 미만 웨클. 공항 소음 대책 지역 기준인 75 웨클보다 높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굉음은 김포공항 활주로가 닫히는 밤 10시 반 무렵까지 계속됩니다. 주민 보상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방음 냉방시설, 여름철 전기료 지원, 지역시설 이용 지원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포공항 이전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다가 수년 전부터는 또 다른 걱정까지 더해졌습니다. 전체 길이 20.2km의 6차선. 광명과 서울 강서구를 잇는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가 아파트 30m 아래로 지나게 된 겁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지난 2018년 승인했지만 그동안 관계 지역 주민들은 환경과 안전을 이유로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현재 아파트 인근 사업 대상지는 본공사에 돌입하기 전 준비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이제 뭐 시끄러우니까 그 될 수 있는 데만 좀 방음벽 치고 그렇게 좀 작업을 하고 이제 막 작업하는 거. 그럼 이제 이 작업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준비 작업이에요. 그다음 뭐 작업이 오래 가든 어떤 것인가 저희는 준비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둘러싼 외벽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노후돼 곳곳으로 균열 자국이 선명합니다. 무너짐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도 눈에 띕니다.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안전 문제가 크게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지금 3바로 밑에 옹벽이 다 설치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 옹벽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역 지금 이 주민들은 언제 이 옹벽이 무너질지 또 발파 작업을 시작한다면은 불안에 떨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서서울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부천 고강동 공사 부지는 본공사 시작 전 연도변 조사를 통해 일대 건물 균열이나 위험도 등을 충분히 측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안감이 컸던 주민들은 지난 겨울 혹한의 추위 속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반대 성명도 수차례 썼지만 해결된 건 없습니다. 이주만이 답이고 그리고 모든 이제 뭐 부천시장님도 그랬고 한번 검토해보겠다. 모든 이제 정치인들도 검토해보겠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에 다. 고광동 일대의 열악한 주거 환경.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보물을 살펴봤습니다. 지역구 시의원 출마자들의 공약에만 간간이 보이고 중요도에 따라 다른 현안에 밀리거나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긴 세월 선거판에서 숱하게 언급됐던 고광동 주거 환경 공약들. 주민들이 후보들의 약속에 더는 기대를 걸 수 없는 이유입니다. 4년마다 이제 지방선거하고 또 뭐 총선하고 뭐 막 대선 같은 게 계속 막 몰리면서 여기를 어떻게 해주겠다 그냥 말로는 막 이렇게 뭐 구두로는 얼마든지 와서 떠들어요. 40년 소음 민원에 이제는 고속도로 공사까지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인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을 소개해드리는 격전지를 가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바뀐 김포시 다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김포 북부권을 대표하는 다선거구. 김포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선거구입니다. 이곳 선거구의 의석수는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늘었습니다. 지역구도 5개 읍면에 구례동을 새로 더했습니다. 변화가 뚜렷한 만큼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가 배강민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배 후보는 광역철도 노선을 북부권까지 끌어오고 종합발전 계획을 통해 북부권의 인프라를 채우겠다는 각오입니다. 김포시 북부 5개 읍면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김포시 2035 도시기본계획과 김포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교통문제, 도로문제, 교육, 환경 이런 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문화기획 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유메이 더불어민주당 1-나 후보는 김포의 문화산업을 키우겠다는 포부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특히 김포시 시정발전연구원은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포시 1년에 연구용역비가 100억이 넘는 돈이 지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다른 도시가 이 시정발전연구원이 설치되는 비용을 봤더니 25억부터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다시 가 한종우 후보가 다시 한번 시의원에 도전합니다. 한 후보는 북부권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교통과 교육, 해강한 도로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김포의 교통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한강선과 그다음에 GTX-D가 꼭 통진까지 연장되어야 맞다고 보고요. 신도시 안의 교육 환경과 지금 북부권의 학교의 교육 환경이 상당히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환경 개선, 시설 개선이 저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이다시 나 한정순 후보는 지역사회에서 폭넓게 활동했던 기반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지역의 문화, 체육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오개읍면 등은 넓은 유수지가 많아서 그 유수지 활용을 하고 싶어요. 체육시설 부지, 관광부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뭐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인위적인 게 아니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마다의 강점과 공약으로 다선 거구의 표심을 잡겠다는 4명의 후보들. 유권자는 이들 가운데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하며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 교육감 후보들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최계훈 인천시 교육감 후보를 만나볼 텐데요. 이른 아침 최계훈 인천시 교육감 후보가 선거운동원들과 출근길 선거운동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최 후보는 토목공학 박사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고 보수 성향의 후보입니다. 이 보수 진영은 이번 인천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는데요. 최계훈 후보는 인천 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또 인천 시민들을 만나볼수록 인천 교육 정말 혁신하고 바꿔야 된다. 또 미래에 나가야 된다는 열망이 큼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의 전문가, 제대로 만든 교육을 해나갈 그런 후보를 지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계훈 후보의 5대 공약 함께 살펴보시죠.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도입을 제1공약으로 꼽았고요.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을 책임지는 안심 온종일 돌봄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소양교육 강화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복합교육센터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침 간편식 제공과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초학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만들어서 한 아이도 정말 어려움 없이 어느 정도 다 올려서 교육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각오입니다. 최계훈 인천시 교육감 후보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마지막으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소속 이주성 김포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김병수 후보 측에서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며 이주성 후보의 일방적 사퇴를 요구해왔지만 이런 밀실 야합적 단일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방식은 어느 후보의 일방적 사퇴가 아닌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면서 소속 정당을 가리고 후보자 경력으로 각 후보를 소개한 뒤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 후보를 결정하면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